나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다. 아버지!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안 됩니다. 절대! 아버님 안 되다 마다요. 아빠, 지금 농담하는 거지?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왜 니들이 지랄인데? 어? 그래서 뭐 반대한다 이 말이야? 아빠, 이 아줌마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을 한대? 결혼이 무슨 장난이야? 돌아가신 어머님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아버님 아내기 전에 이 집안의 어른을 새롭게 모시는 일이에요.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사기 횡령 전과가 있는 사람을 저희 집안의 어른으로 모실 순 없어요. 사기 횡령? 정말이야? 말도 안 돼. 미쳤나 봐, 우리 아빠. 애가 백혈병에 걸려서 고치겠다고 회사 돈 횡령했대. 어, 니들도 자식 있어 알 거 아니야. 지우가 웅규가 모수병에 걸렸는데 수중에 돈 한 푼 없으면 훔쳐서라도 고쳐줄 거 아니야. 그게 애미애비 아니야. 인정머리 없는 것들. 아버님 생신날 찍힌 동영상이에요. 이 사람 누구야? 보시다시피 누군가 일부러 천막이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날 일어난 일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에요. 고의적 사건입니다. 결혼 문제는 시간을 두고 얘기해요, 아버님. 그 전에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도 그날 이상하다고 생각했쇼. 왜 하필 그때 천막이 그렇게 넘어졌는지. 회장님을 다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누군가의 짓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줌마는 우리 아빠를 누가 일부러 다치게 하려고 그랬단 얘기야? 뭐 심증은 있는데 차마 지가 입에 담지는 못했고요. 근데 이게 동영상이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 잡혔네요. 누군지 알아내야 하구먼요. 지는요, 회장님을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순간에 했죠. 회장님을 이 집안에 혼자 두면 위험하다. 아,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뭐 자식들 중에 누군가가 일부러 그랬단 말씀이세요? 정황상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죠. 그 입 닫아요! 자식이 아닐 수도 있고요. 뭐라고요? 내가 결혼하겠다는 사람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다들? 쌍놈의 집안이야? 입을 닫으라니! 썩을 것들. 이거보다 정확한 동영상 하나가 더 있어요. 결혼 얘기는 당분간 보류해요, 아버님. 아, 왜? 이 사건 마무리가 돼야죠. 누구 짓인지 알아야죠.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랑 결혼이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요? 저분도 용의자 중에 하나인데. 뭐야? 저분 말씀처럼 집안 식구 중 하나가 용의자일 수도 있다면 저분도 용의자 선상에서 빠질 수 없죠. 안 그래요, 아버님? 그렇지. 아, 이 사람이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해? 결국 이 일로 아버님께서 결혼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게 목적이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둘째, 너 원래 이런 애였니? 말씀해보세요, 아주머니. 이런 결과 상상하지 못하셨어요? 뭔 상상이에요? 아버님하고 결혼하게 될 거라는 상상 말이에요. 아닌데요. 아, 그런 목적 전혀 없는 분이 그런 오해를 받도록 모든 정황이 돌아가고 있는 건 참 유감이네요. 그러니까 오해받기 싫으시면 이 결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진은요, 회장님 지켜드릴 거구먼요. 그걸 위해서 결혼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지금 간병인 자격으로도 얼마든지 아버님 지키고 계십니다. 선 지키고 딱 거기까지 하세요. 아버님, 웅기를 비오는 날 내쫓은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저더러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라고요? 모시기 싫으면 네가 운규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 치사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죠. 나가죠. 형님. 아빠, 아빠는 아빠 손자보다 저 아줌마가 더 좋아? 아가씨, 말씀이... 당신은 빠져! 내가 그럼 혀 깨물고 팍 죽을게.
다늘고 결혼하는 꼴이 그렇게 보기 싫으면은 그냥 죽으면 되지. 대신 니들은 내가 죽어도 절대 장례식에 오지 마라. 나 자신 없다. 됐냐?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가면 그만이야. 아. 하. 대박. 아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 게 계속 곱씹으시네. 자식들 다 소용없어. 그냥 우리끼리 쉬고 올려. 혹시 모르죠. 저런 자식들 말고 다른 자식을 낳게 될지. 회장님. 회장님 애를 낳고 싶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되는데 명의장아찌는 저희들 작업 안 하는데 당귀장아찌랑 가죽나물장아찌가 유명해요, 저희 집은. 명의장아찌 해주세요. 회장님이 그게 드시고 싶으시대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불법으로 운영하죠? 세금은 한 푼도 안 낼 거고. 내 편을 만드는 방법 중 회유와 설득보다 강력한 것은 그 사람의 약점과 비밀을 건드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들키면 안 되는 비밀과 약점이 있다. 그 비밀과 약점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들킨다. 그것도 절대 알아선 안 될 사람에게. 집 앞에 누가 어슬렁거리더라고. 누군가 했더니 올케가 보내준 그 동영상 속 남자지 뭐야? 제 발로 기어들어오다니 친절도 하시지. 그것도 CCTV 바로 앞에서. 보안업체에 바로 전화해봐야겠지? 너 뭐 하는 짓이야, 이 멍청이 같은 새끼야. 애씨,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 당분간 전화하지 말랬잖아. 대포폰이 없을 거야. 문자도 카톡도 어떤 통화 목록도 안 된다고 했지, 내가. 동영상이 더위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CCTV 앞에 그대로 얼굴을 갖다 바친 애 등신아? 너 만약에 걸리면 얘기해. 뭐라고? 이 집 큰 사모님이 시켰다고. 뭐?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헬스클럽 차려줄게. 그건 좀 아니지. 아니 뭐 나라고 얘기하겠다고? 그럼 나랑 너 둘 다 세대는 거야. 큰 사모님이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안 파보겠지. 대가리 좀 굴려봐 이 새끼야. 그냥 그 여자 내쫓는 걸로 마무리하겠지. 그리고 너 그 폰 당장 없을. 너랑 나 통화 기록 있으면은 끝나. 그 사람이에요, 동영상 속 인물. 얼굴 좀 더 확대해서 키울 수 없어요? 네. 아는 사람이야, 올케? 그건 아닌데, 낯이 익어요.
올라올 때 쭉, 쭉, 쭉.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 너무 불안해서 댁에 가봤던 거예요. 죄송해요. 단 한 치의 거짓말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안 되죠. 거짓말 안 합니다. 누가 시켰어요? 박복자 씨. 박복자 씨가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극도로 미워하셨어요. 누가요? 회장님 금연은님이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이 일을 시켰단 말씀이세요? 네. 회장님이 다치지 않게 박복자만 다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고요? 박복자란 사람에 대한 극도의 증오가 있었어요.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우리 형님하고는 어떻게 하세요? 전에 회장님 치료 때문에 직접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랬죠. 방학 때는 줄곧 형님이 오셨으니까.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돈이 급해가지고 큰 사모님이 죽는 순간까지 발설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예, 형님. 올케. 어떻게 됐어? 누군지 알아냈어? 아, 저 그게 도저히 누군지 그럼 경찰에 신고해. 그럼 간단하잖아. 괜히 소문이라도 나고 뉴스라도 나면 회사 이미지 안 좋죠. 일단 집으로 갈게요. 기다리세요. 간병인 아줌마 어디 갔어요? 고향에 내려갔다. 그만뒀어요? 이번 주말에 조촐하게 결혼식 할 거야. 결혼식 전에 고향 친척들에게 인사나 한다고 하길래 잠깐 내려가라고 했다. 아빠, 정말 기어이 할 거야? 니들이 원하는 게 내 행복이지. 그럼 잠자코 축복이나 해. 나랑 그 사람 둘이서 쉬고 올 테니까 어설픈 방해하지 마. 어쨌든 내 결혼 너희들한테는 알려야 돼서 알렸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버님. 어쩌겠어요. 아버님이 하시겠다는데.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확실히 지후애미 너는 뭐가 달라도 달라. 정아니? 초희야! 어이! 아, 진짜. 미안했습니다. 냄새 좋다. 너 뭐하고 살아 요새? 나 결혼해. 그래? 야, 잘 됐네. 돈 좀 있는 사람인가 봐? 나도 실물난다, 물장사. 나 언니 찾아다녔어. 내가 이 바닥에서 믿을 만한 사람 언니뿐이잖아. 내 본명이 이정아가 아니라 천방순인 거 아니냐는 너밖에 더 있어? 내 진짜 이름이 박초희가 아니라 박복자인 거 아는 사람도 언니뿐이었고. 근데 나 요새 그 이름으로 살아. 아, 지랄! 우리도 인연도 참 즐겨, 그지? 평소에 안 볼 것 같더만 또 이렇게 보네. 앞으로도 쭉 더 보고 살았으면 싶은데.